마스크 벗어도 된다 이제. 진짜 그렇습니다. 깔끔할 걸. 우리 집이요. 웬만한 신혼집보다 예쁘다. 아니요. 어머. 다 이렇게 살죠. 여기 혼자 살아 진짜? 네. 와. 야, 이거 봐봐. 대박이야. 잔짐도 되게 많은데 예뻐. 약간 리조트에 간 것 같아. 리조트. 아니 이렇게 아기자기해? 저 집에 무슨 뭐 어디 앉아 있겠니? 너무 그러니까. 깔끔해서. 못 앉아 있지. 아 근데 그리고... 진짜 예쁘다. 아니 이렇게 아기자기해? 저는 네 이렇게. 늘 이렇게 사니까 이게 익숙해졌죠, 저는. 어머, 귀여워. 메시. 얘는 우리 딸이에요. 딸. 어, 귀여워. 아들. 로미. 아들. 로미. 여기다 잠시 넣고. 예쁘다. 아니, 사실 네. 그 정보를 들었어. 키스의 장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뭔가 좀 로맨틱하고, 이, 뭔가 이쪽으로 발달된 사람이구나. 근데 왜 키스의 장인이라고 소문이 난 거야? 제가 제 입으로 내가 키스 잘한다 이런 건 아니고 남자답게 뮤직비디오 보시면 남자답게 이민정 씨랑 우리가 키스씬이 있는데 환희는 거의 1시간? 2시간 동안 계속 NG 내면서 찍었어요. 근데 저는 원테이크로 그냥 끊어가지고 아 당시 이민정 씨가 저기 나오셨구나. 근데 이민정 씨가 지금 기억 못할 수 있어요. 보면서 막 그때 그랬었나? 근데 이민정 씨 끝나자마자 절 딱 보더니 고생했어. 키스 너무 잘하신다. 우와. 이 말을 한 거예요. 키스 너무 잘하신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에이, 설마. 믿거나 말거나. 이민정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나도 아, 나 잘하는 편이구나. 그때부터 느꼈죠. 그러면 이제 다른 데서도 뭐 키스씬이 있으면 자신 있게 했겠네? 근데 그 뒤로 키스씬은 없었죠. 아, 그럼? 근데 키스씬 있다면? 왠지 아, 안 한 지 오래됐구나. 아, 그래도 자신 있어요. 뭘 자신? 자신 있대. 그 달랑 한 번으로 장인어른 와.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 뭐 갑자기 옛날 생각나는데 뭐. 여자한테 첫 뽀뽀 받은 연예인. 여자한테 첫 뽀뽀 받은 연예인. 아유.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 뭐 갑자기 옛날 생각나는데 뭐. 여자한테 첫 뽀뽀 받은 연예인. 여자한테 첫 뽀뽀 받은 연예인. 아유. 어? 누구야? 어? 첫 뽀뽀 받은 연예인 누나였어요, 제가. 진짜로? 언제? 우리 옛날에 뭐 향수 뿌리고 현영이 누나도 나오고 환희랑 나랑. 헤이 헤이. 그거였나? 응. 향수를 맡아보면서 갑자기 볼에다 뽀뽀했었어요. 신입 사운드로 나왔구나. 네. 기억나시죠, 그거? 옛날에. 내가 약간 은큼한 저기 네, 네, 네. 상사로 나왔을 때. 맞습니다. 어머, 웬일이야. 어머, 인연이 있네, 그럼. 와, 아, 은큼한 여성 사역으로. 애기야, 애기. 아, 귀엽다. 방금 봐도 돼? 봐도 됩니다. 예.